우리 장국이 찾으러 가볼까? 장국이 장국아 레디? Don't leave me. Special MC 방탄소년단의 지민 정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그럼 쇼 음악 중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? 먼저 김강 씨가 부릅니다. 사랑의 금수저. Shake it, I'm shake it. We are, we are. 뭔 줄 알아요? 제가 얼마 전 일본을 갔는데 아. 여기 화장실에 앉아 있었거든요. 예.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. 슈가요? 아무것도 안 했어. 진짜 필이 꽂혔어요.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. 아니 그냥 딱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공기 흐름이 아, 네. 그 흐름이 슈가. 이제 왜요? 전국 온탑이에요. 진짜. 아 진짜요? 전국 우리도 탑, 그렇게 탑. 느끼고 있습니다. 아 전국이 나중에 헬스하면 진짜 우리 다 잡아먹을걸요? 우리 전국이 20살 되잖아요 이제. 끝났어요 우리. 우리 끝났어요. 우리 끝났습니다. 무섭습니다. 진짜 무서워요. 지금 전국이 싸는데. 네 전국이 무섭습니다. 이제 전국의 헬스가 풀리고 네, 각자 개인의 욕심이 풀리면서 네, 전국이는 너무 키울 거예요. 네 전국이 근정 근대 네 정근된다 정근 정근이 자, 제이오 반드 왔는데 이혜리 씨가요.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비 오빠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나가 있는데 만약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그 이유도 말해주세요. 저는 정국이요. 정국이. 네. 범죄예요, 형. 왜? 수갑 차야 돼요. 잠깐만, 나이가 어떻게 되죠, 누나가? 누나가 빠른 90년생입니다. 비용 비용. 아, 정국 씨는 본 적 있어요? 누나? 네, 봤습니다. 마음 있나요? 사실 저희 누나가 정국이를 엄청 좋아해요. 실제로? 네, 네 제가 몇 번 뵀는데요. 제이홉에서 네. 머리만 깁니다. 진짜?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. 그럼 안 되죠. 그럼 안 되죠. 그래서 미인이시라는 거야. 미인. 근데 진짜 예쁘세요. 근데 되게 이쁘세요. 네. 진짜 이쁘세요. 네. 자, 안 들은 걸로 할게요. 네. 근데 되게 이쁘신데. 우리 지민. 머리 만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. 40분에 온다고요? 촬영 11시부터요. 아, 네. 아, 그래? 아니, 그랬을 때 120초도 안 찍었어요. 왜 이렇게 치던디? 아니야, 내가 좀 탄 거 아니야. 저 체력 2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. 저기요? 갔네, 갔다, 시간 갔다. 멈춰!
죽겠다고. 죽겠다고. 절대 난 세기가 돈다 진짜. 근데 이거 진짜로 너무 옷으로 너무 구현이 될 줄 몰랐어. 꼬샤샤하게 나왔어.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꼬진이가 아니고 꼽니다, 꼬. 아, 아 이거 아니에요. 이거 더 더럽혀야 돼요. 제가 이거 더럽힌 거 말아요. 더 더럽혀주세요. 아,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아, 하면 안 되죠. 아. 시케. 시케. Baby, baby,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엔 그대 향기 달콤해 Baby, baby tonight 허비형 소리 지르기 하기 대박이야, 나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두통 때문에 상당 아니 두통이 있나요? 네 두통 있습니다. 두통은 제가 치료법을 알아요. 뭔가요? 딴 데가 아프면 돼요. 야! 야! 이 아프겠다. 한 4명이 보내주셨는데 4명이나 보냈어요? 너에게 4명이나 보냈어. 잘들 말하고 숙소에 있어. 야, 너 빼면 6명인데 그 4명이면 야 70%다 야. 딱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읽을게요. 네. 근데 내용이 다 비슷하긴 해요. 아, 네. 진짜? 자, 첫 번째는, 전정국, 형들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. 아. 요즘 성인이 되더니, 특히 비시민을 그렇게 때린다. 들어서, 저기다 던져버리고. 아, 그 근육들이 이제 성인이 돼. 하트 어택 키신 건 줄 알아요? 아니야. 저거 아니야? 데리고 나가야 하트 어택 키신. 아, 역시, 이게 하면 는다고. 아, 두 번째 임신 하는 날이었는데, 아, 아무튼 진짜 이렇게 뭐 음악 방송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MC랑 이렇게 또 야외에서 하는 MC가 좀 다르네요. 살짝 이어 좀 정리해 주세요. 너무 긴장돼요. 난 처음이니까 지민이 형도 긴장 좀 많이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. 왼쪽에도 안 친하고 전국인은 나 안 보고 그래서 약간 처음에 긴장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옆에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얘를 좀 교육을 좀 시켰더니 저 잘 챙겨주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요.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저 너무 고생 많으세요. 저희 둘이가 아닌 좀 다른 아니 저는 다음에도 정국이 혼자 일단 나가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또 데리고 나가요.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나를 자, 오늘 정말 잘 챙겨줄 수 좋았고. 있겠지. 아, 너무 고맙고요, 여러분. 오늘 정말 재밌었고,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기회 주신다면, 맞아요. 뭐, 부담이 되겠지만, 그래도 또 열심히 할 생각이 있으니까. 사실 저희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, 그 생각하다가 긴장해서 제가 실수한 거예요, 알겠죠? 맞지? 아, 땀이 안 쏟아. 뭐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저 MC 많이 부전 봐주셔서 고맙고, 다음엔 또 멋진, 또 좀 더 좀 부드러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제가 더 잘할게요. 안녕. 자꾸 멈춰라
싶지 않은 몸부림쳐도 내 노랫말은 우리가 됐고 그렇게 남은 건 남겨진 하루들 조심스레 다시 널 불러본다. 정국이 노래방 왔는데 지금? 정국!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죠? 정국아 카메라 대고 뭐였죠? 얘기해봐. 정국아! 빨리 자요 형. 어? 자요. 아 형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아 저 형 형